약간 좀 쉬운 버전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아름답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요령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C키와 G키로 나눠놨는데요. C키 같은 경우엔 여자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키는 남자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높거나 조금 더 낮게 낮출 때는 카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키로 여자분이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시는데 너무 높다 그러면 C키는 7카포에 G키랑 같거든요. 그래서 7카포를 놓고 G키로 치시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으니까 여기서 낮추면 되겠죠. 뭐 반키만 낮춘다고 하면 이렇게 반을 낮추시면 5카포에서 반키 낮춘 4카포가 되겠죠. 이렇게 될 테고요. G키는 남자키인데 남자키가 높다. 만약에 낮다고 하면 카포를 하나씩 누르시면서 코드를 똑같이 치면 올라갈 테고요. 내려가려면 G키는 7카포에 C키입니다. 자, C키로 엄마가 선그늘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카포 없이 친 G키랑 엄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응용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키로 불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반주를 할 때 여자분이면 C키로 하고 남자분이면 G키로 하고 높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카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핑거링으로 치셔도 되고 저처럼 스트로크를 하시면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은 편하게 치시면 되고요. 코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C코드 같은 경우에 1플랫, 2플랫, 3플랫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는데 소리가 깨끗하게 나려면 네, 프렛에 가깝게 잡아야겠죠.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프렛에 가깝게 그 다음에 엄지는 올려주시고요. 6번 줄까지 이렇게 네, 새끼손가락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굉장히 더 소리가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A-7은 위에 손만 다 빼주면 됩니다. 네, 여기서 C를 잡고 있다가 다시 A-7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만 이렇게 떼주면 되겠죠. 네, 위에 6번 줄, 5번 줄만 빼주시면 A-7이 됩니다. 그 다음에 D-7이죠. D-7 여기 1, 2번 줄을 프렛을 이렇게 같이 잡아줍니다. 물론 프렛에 가깝게 잡아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플랫 이렇게 잡아주시고 베이스는 4번 줄이니까 6번 줄, 5번 줄은 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D-7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G. 네, G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죠. 새끼손가락을 안 쓰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D-7을 잡았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석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정석이에요. 네, 그래야 이따가 설명할 경과음이라고 하죠. 지나가는 음들을 뭐 이런 식으로 쳐줄 수가 있습니다. G에서 A-7 갔다가 G연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치실 수 있고요. 그래서 G는 정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F-7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이저 7 음을 꼭 쳐주셔야 소리가 아름답게 나는데요. 2번 줄 1플랫, 3번 줄 2플랫, 4번 줄 3플랫 차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베이스는 4번 줄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4번 줄부터 해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코드는 C키에서는 다 했고요. 이 코드들은 한 번에 잡는 연습을 해주세요. C 한 번에 잡아서 꽉꽉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꽉꽉 눌러주면서 손한테 기억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잡은 상태에서 눌러준다. 꾹꾹. 네. 다음에 뭐 손을 뗐다가도 바로 C코드 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나머지 A-7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이 코드폼을 익히는 건데요. 코드폼을 잘 익혀두면 사실 C코드, A-7, D-7 이런 코드들이 이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노래를 칠 때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한 번에 잡는 연습을 특히나 이런 기본적인 코드들은 한 번에 잡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